싱크홀 월드바둑 연휴 최강전 4강전을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. 한국의 최정구단 대 중국 위징 6단의 대결입니다. 일단 최정구단이 상변 쪽에서부터 흘러나온 흑도를 좀 공격해 보려고 은근한 압박중인데요. 하변부터 잘 엮어야 될것 네, 같아요. 좋습니다. 지금 하변 쪽에서 서로 간에 아주 치열한 뭔가 접근전이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, 실은 여기서 어떻게 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, 실은 이 흑돌이 어떻게 되냐가 더 중요해요. 그렇죠. 네. 그러니까 백의 입장에서, 최정 선수 입장에서 가장 좋은 흐름은 이런 것 같아요. 이렇게 둬서, 네, 양곤마를 몰아갈 수 있다면, 백이 가장 승률이 올라갑니다. 네, 확 올라갑니다. 자, 이 단곤마 하나짜리는 문제가 안 되는데, 양곤마가 엮여졌을 때는 백의 승률이 이제 굉장히 올라가는 구조가 돼 있고요. 반면에 이제 흑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쪽이 확실히 안정을 해서 백으로 하여금 이쪽을 공격을 하게 되는데 돌 하나짜리를 안 이렇게 움직이는 건 어렵지가 않습니다. 이 돌만 안정이 돼 있다면은 이쪽의 세력이 아무것도 아니니까요. 그러니까 흑의 입장에서는 이 돌을 최대한 안전하게 연결하고 싶어 할 겁니다. 흑의 의도대로 역시 네. 넘겨주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네. 드네요. 근데 이제 백이 막는다면은 흑은 어떻게든 일단 끌고 나가야 되겠죠. 이제 흑한 점을 버리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. 네, 끌고 바로 막아서 나갔습니다. 네. 차단합니다. 이제 여기서는 이제 흑이 우선은 일단은 이쪽을 막히면 좀 아픕니다. 백이 네. 이었다고 생각을 그렇죠. 하니까 좀 백이 두터워 보이네요. 네. 이 모양이 이렇게 받아야 되죠. 안 받으면은 두 점을 얻어맞아서 나쁘고, 이쪽을 받는 것 자체는 뭐 견딘다라고 해도 결국 끊어지면은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요. 나중에 또 사는 맛이 있네요. 네. 살고 나면 여기 돌세 개는 공배가 됩니다. 그러니까 이 상황을 지금 흑은 피하고자 할 겁니다. 흑에 있어서 이제 가장 좀 어떻게 보면 욕심을 가장 내는 게 여기까지는 흑이 이제 권리가 될것 같은데, 여기서 과연 이걸 끌고 나올 것인지, 아니면은 인정하고 그냥 버리고 둘 것인지, 네. 그 고민을 이제 흑이 해야 될것 같습니다. 네, 일단 뚫었고요. 백이 바로 막기는 어렵습니다. 바로 막았다가는 끊어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네. 올라서는 것이 아까 살펴본